오늘의 요리! 시금치 된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금치의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시금치를 넣어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시금치를 데쳐서 사용하면 단맛이 강해지고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냄비에 쌀뜨물, 다시마, 국멸치를 넣어 20분 정도 끓이고 체에 받쳐 밑국물을 걸러주세요. 냄비에 들기름, 된장, 고추장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밑국물, 시금치, 편썬 표고버섯, 어슷썬 홍고추, 대파, 청양고추를 넣어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마늘과 꿀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시금치 된장국이 완성됩니다.